신규 바이어 및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양측이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국제송금 수수료가 타 은행권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고요. 대금 수취 과정 및 페이먼트 프로세스가 깔끔해지다 보니까 확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간소화되었고 저희 내부 내에서는 자금 집행을 위한 계획이 원활해졌습니다. 위드앤코는 고객의 목표를 공유하고 고객의 직면한 현실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결과를 창출합니다. 기획 전략, 마케팅, 운영, 풀필먼트 등 글로벌 비즈니스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해외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마케팅 및 운영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일본 및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국가에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인더스트리 마켓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겟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클라이언트의 제품을 SNS 및 세일즈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지 및 판매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백화점 및 하이엔드 브랜드 쪽에서 바잉 MD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귀국과 함께 새로운 필드에 도전을 해보고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이직을 하였고요.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이엔드 쪽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인 매출의 성장에 한계성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랑 다르게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이 여러 국가에 판매되는 부분을 보니 온라인에서의 절대값은 계속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보더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로컬과 함께 업무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로컬이라고 하면 해외 오프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해외 B2B 거래를 국가별로 진행을 하였고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화폐에 대한 문제를 페이오니아를 통해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해외 송금을 위해 은행에서 링깃에서 달러 환전 시 약 20불 단위로 서류를 계속 확인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오니아 B2B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들어가든 비용, 시간 등을 상당 부분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오니아 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프로세스가 한눈에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신규 바이어 및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양측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을 하기 위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각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으나 해외간 B2B 결제를 진행할 때 신규 클라이언트와의 거래를 시작하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 각 업체마다 결제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추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페이오니아를 알게 된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뉴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성 성립이 가능하였고요. 실제로 페이오니아가 서비스 가능한 국가가 늘어남으로써 저희도 덩달아 전 세계로 비즈니스 진출이 가능하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첫 거래에 대한 해외 송금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로컬 리시빙 어카운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클라이언트에게 일본에서 신뢰도 있는 은행의 계좌처럼 안내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한국에서 대금 수취를 하기 용이하였습니다. 일례로 첫 거래를 진행했던 A 클라이언트의 경우 해외 송금이 아닌 자국 내 엔화, JPY로만 결제를 원하였었는데요. 최종 단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페이오니아의 도움을 받아 일본 내 현지 계좌 MUF 표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던 거래를 성사시켰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 송금 수수료가 타 은행권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고요. 은행권에서 매번 해외 송금이 들어올 때 확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간소화되었고 대금 수취 과정 및 페이먼트 프로세스가 깔끔해지다 보니까 저희 내부 내에서는 자금 집행을 위한 계획이 원활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이 처음엔 막연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플랫폼에서 전달해준 정보, 페이오니아에서 제공한 포럼 등을 통해 플랫폼 담당자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실제로 성장한 셀러 및 브랜드사들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꼭 좀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초기 선점이 중요했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및 CIS 지역의 초기 선점은 향후 2, 3년 후를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페이오니아와 함께 글로벌 온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키워보시기 바랍니다.